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타 복종하라. 아멘. 어, 2주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서 한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기를 성경에서 성령님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을 성령님을 근신케 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에서 아 성경에서 성령님을 통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딱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누가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성령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당연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래서 좀 이야기 해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15절에 보면 그런 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을 상상해요.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든 아니면 결과를 이야기하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또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이 15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14절도 그럼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절로 가 봤어요.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5장 1절에서 그럼으로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럼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오기가 생겨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4장에서도 그럼으로가 계속 나오고요. 3장에서도 그래요. 근데 2장에 대해서, 2장 10절부터 이 그럼으로에 대한 화답이 나옵니다 그, 그럼으로에 대한 원인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럼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이 기장 그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나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사도 바울도 그것의 중요함을 알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던지고 그 다음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원래 지의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는 것의 모습은 결국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 바른 일들, 합당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 빼고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있겠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의도하면서 선한 일들을 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도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혼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려면 결국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어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충만과 관련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되게 굉장히 감사하겠죠. 만약 혹시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충만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충만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과연? 뭐, 신비롭게 막 생각이 어, 무화지경에 빠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수월합니다. 결국 술 취하는 사람의 행태가 어떤가요? 술이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술 취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술 먹고 깨어나서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술 취하는 것은 결국 술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 말합니다. 우리가 술주정뱅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술에 의해서 삶이 지우지 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용기가 나고 술을 먹으면 하지 못할 일도 들 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청령충만은 그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흉만이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어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셨구나. 아 내가 내 마음속은 내 육신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내가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나는 간증인데요. 제가 살면서 뭐 성령충만한 경험들을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해가, 해가겠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제일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 받고, 이제 제가 신림동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를 대봉동 교회에서 떡과 잔을 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저희 가정에, 저희 가정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뭐 경험하시겠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걸리는 부분이 제사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일 걸리는 게 제사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친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겁나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내려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집에서 야, 이나나 오늘 이제 대사 있다. 큰 집으로 와라.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죠. 학교 기숙사에서. 오는데, 그, 오는 버스 안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걸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근데 이걸 또 제사를 안 지내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굉장히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버스 내내, 타고 오는 내내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큰 집에 갔을 때, 의기소침해서 저쪽 구석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고, 어, 그, 핸드폰을 큰집 안방에 잠깐 놔뒀다가 깜빡하고 저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전화가 오면 그, 발신번호가 떠요. 그 발신번호에 제가 이름을 적어 놓기를 손해석 형제님이라고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왜 전화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이, 아, 그 사촌 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을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이 형제님이 누구야? 너 교회 다니니? 라고 이야기를 그때 제 마음 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저 이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거기 있는 모든 친척들이 제가 허무할 정도로, 그래, 그럼, 그럼 제사 지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 그때야,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을삼기는 쪽으로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어떤 길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루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옳다 라고 생각하는 걸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세요 유치원만 나와도 알아요 사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얼추 다 압니다 일학교에서 다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겁나거든요. 저처럼요. 겁쟁이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실질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머릿속으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요즘 시대에 지식을 알고자 하면 못 찾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도록 두셔야 돼요.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는 것, 결국 세상에 취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을 깨어 있는 걸 보고 가서 이제 준비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여름에 이제 모기가 나오잖아요. 모기장을 이제 쳤어요. 근데 신기하게 모기장을 쳤는데도 그 안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두 마리나 그 안에서 이제 모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거는 아,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면 좀 유별나고 그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기들의 배가 이미 불렀어요. 보니까 배가 빨갛게 이미 다 이미 치할 것은 다취했어요그 근데 모기가 평상시에도 뭐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만 잡기 정말 수월한 상태가 언제냐면 피를 빨고 배가 땡땡하게 부를 때예요. 제가 두 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져 있을 때 우리는 둔해져요. 우리가 모기가 피에 취해서 몸이 둔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꿀, 권력, 돈, 명예 이런 것에 취하면 그것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때 우리는 그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나는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헛된 영광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으로의 통제를 받는지 많이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기회를 사라. 지금 기회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가장 잘 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세월을 가장 잘 아끼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세월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내 마음에 여유가 더커요 우리가 2주 전에 마지막 때가 이제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가 악하죠.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주의 뜻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사석에서 어리석은 분이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화나죠. 근데 성경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뜻을 모르면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면 너희가 어리석,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깨닫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입장이 다 다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 말은 환경이 다르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 100명이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입장이 달라.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 경험하시지 않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고민하지 않으면 사랑의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후회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냥 요구할 뿐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경험하는 건데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리 귀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안 귀해져요. 그러니까 내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영이 좋은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가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소비하고 아, 낭비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죽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져 갑니다. 행복의 동의어는 감사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삶 속에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절들을 감사할 수 있는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경험하셨으면 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통제를 받아갈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통,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또 다른 마지막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을 복종하라는 내용들은 뭐 종종 봅니다. 근데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 나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에게 복종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들 입장이 달라요. 그렇다면 서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차 복종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어떨까요? 뭐가 있을까요? 후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세대 간의 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복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도 이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대 간의 어, 차이를,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세상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할 때보다 지금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경험하는 그 다음 세대는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 만약에 똑같이 살려면 우리가 발전을 안 하면 돼요. 내가 밥을 굶었, 굶었던 것처럼 내 자식도 굶이면 비슷한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 자식들 밥안 굶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 한강의 기적이 왜 나왔어 결국 내 자식들은 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잘할 때와 여러분들이 잘할 때와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다면 자의 입장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젊은 세대도 먼저던 세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젊은 세대가 살았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야 돼요. 시차 입장들을 존중해야 돼요. 시차 존중, 아, 복종하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그냥 존중입니다. 서로 존중하세요. 서로의 입장들에 대해서. 저는 살면서 강하게 건면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강하게 건면할 때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지 저는 의, 의지적으로 강하게 건면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이거예요. 하나는 정말 이게 바른 것이냐, 필요이냐또 다른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냐. 이두 가지가, 어,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권면하기를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가정들이나 혹은 어, 형들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꼭 하세요. 이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왜냐? 내가 그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것을 꼭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왜냐? 제가 이 방법만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주님 안에서 다른 마음으로 선택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건면해 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케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들을 서로에게 투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집니다. 세대에 따라서 사랑하는 모습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세대에 따라서 인내하고 인내의 모습과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은 부부간에도 다를 수 있고 세대간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강하게 강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세대를 살더라도 그 어떤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할수 있으려면 사랑의 모습은 달라요. 희락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여야 하고 희락해야 합니다. 화평의 모습도 다를 수 있어요. 인내의 모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비도 마찬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신실함도 그러하며 온유도 그렇고 절제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그러나 그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서로에게 권면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지며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회계가 필요합니다. 성경 전반 어디를 봐도 회계는 우리가 주님 앞에 통제받기 위한 흥듯시 필요한 요소예요. 성경에서, 주님 안에서 통제받는 인생들을 보면 겸손하게 회계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통제는 말씀의 통제예요. 결국 성령 통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내가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걸 내삶 속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통제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 네.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구하지 않으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살아가는 걸 간절히 바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통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추구하며 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의 육신된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강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에 좋은 기회들을 주며 그것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며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며 또한 서로 피차, 존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롯이 주님의 통제 가운데 살도록 회계와 말씀을 바라본과 또 사모함을 갖추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